미국의 할리우드, 인도의 발리우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날리우드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영화로 인한 수익만 연간 4,500억 원이 넘는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날리우드를 뉴스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할리우드보다도 더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곳,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입니다. 유럽의 미디어 잡지 스피어스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연간 700편 정도의 영화를 제작하는 반면 나이지리아는 1000편에 가까운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을 위해서라면 시민과 거리도 통제하는 할리우드와 달리 나이지리아에서는 영화 촬영 부지도 없고 제작비 지원이나 최신 장비도 없지만 영화 제작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나이지리아의 감독들은 2만 달러의 제작비와 10일 정도의 촬영 기간만 있으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화를 쏟아내는 나이지리아의 영화 산업은 약 2조 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지난 20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체 영화의 약 44%가 영어로 만들어지면서 수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리우드는 아프리카 전체의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영화감독인 랜슬러 디도우는 날리우드를 아프리카의 목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영화들은 평범한 민중의 삶을 솔직히 담아내기도 하고 정부의 언론 통제 속에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던 정치적인 문제들까지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냅니다. Which is probably why Nollywood is successful because as you know, we Africans, black people, we're extremely dramatic. And so we tell our stories in a dramatic way. And it's amazing how almost every African can identify with that. 대부분의 서구 영화들이 아프리카를 전쟁, 기아, 질병의 나라로 그리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날리우드의 주요 역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리우드의 영화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맨땅의 헤딩과도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전기 부족입니다. 제작 중에도 수없이 끊기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는 전기는 영화 제작 기간을 더디게 하고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영화 배급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 약 1억 7천만 명으로 세계 7위의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영화관은 10군데 남짓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작들은 대부분 비디오나 DVD로 만들어져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고 불법 복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It's tough business environment. It's tough when there are no real government support. You know, Nollywood came out with no real government support. So the fact that, you know, young entrepreneurial industry has been able to survive and thrive over the last 20 plus years in itself for me is like a miracle. 탄자니아와 카메룬 등도 영화 제작에 나서면서 이제 날리우드는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날리우드의 열기는 오늘도 식을 줄 모릅니다.